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름 날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저의 발코니입니다. 방에만 계속 있으니까 좀 우울해져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발코니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자가격리 한 지 3주 넘었고요. 거의 이제 한 달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국 분들은 좀 밖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밥도 함께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일단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걸리면 죽기 때문에 아예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 하고 나서 밖에 진짜 마켓도 한 번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정신이 진짜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가격리를 어떻게 견뎌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서 이 자가격리를 좀 효율적으로 정신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처음에 저의 자가격리 일주일 정도가 어땠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아티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국경을 다 닫겠다, 지금 유럽발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티가 좀 허겁지겁 프랑스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아티가 갔고 그래서 아티가 떠나고 나서 집에서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없이 한 달 내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캐스터웨이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이별한 사람처럼 아무도 없이 지내야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선 가장 괴로웠던 점은 외로움이었는데 밤에 잠을 2시에 자러 가고 4시에 자러 가고 다음날 막 12시, 막 2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의욕을 잃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단 거, 짠 거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아이스크림 엄청 퍼먹고 피자 구워먹고 막 온갖 난리를 다쳤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 되게 약간 살 좀 빠졌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자가격리를 잘 견디고 있는지 저의 꿀팁 5개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제가 공유할 첫 번째 꿀팁은요, 목표 정하기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지금 짧아도 한 달, 길면 한 두세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생활 패턴으로 살다가 사람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 5kg 빼자. 그래서 2주 동안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읽으려고 사놨던 책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자 이런 목표를 또 세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는 올리자 이거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진짜 바빠요. 왜냐면 과제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하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약간 집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기를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가만히 TV만 보고 있다가도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덴마크 다이어트는 이제 하루에 식단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식단대로 따라가는 목표를 세우니까 좀 먹는 것도 규칙적이어지고 훨씬 건강하게 먹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운동을 못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 찌뿌둥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아이 살찐 것 같은 그 찝찝한 기분 그냥 몸도 막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운동 조금 하고 스트레칭 조금 그 10분 하는데도 그게 너무 기분이 리프레싱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10분만이라도 진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이라도 조금만 하면 진짜 하루의 기분이 훨씬 더 달라지는구나. 일주일 동안 진짜 넷플릭스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다 봐가지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진짜 이제 볼 것도 없다. 넷플릭스에서도 볼 게 없으면 이제 어떡하지? 막 친구랑 대화하는데 친구가 막 HBO 봐라 막 이러고 새 거를 또 뚫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빈지 워칭이라고 하잖아요. 미드나 이런 TV쇼를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 재미도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해지고 좀 하루하루가 좀 짜증 지수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높아졌어. 미드를 보면서. 그래서 아 TV 몰아보는 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예 안 보는 건 안 되죠. 왜냐면 너무 외로우니까 밥 먹는 시간에만 미드를 보자.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한 40분 혹은 1시간 좀 길 때는 그렇게 잡아놓고 하루에 세 번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막 완전 몰아서 볼 수 없는 거야.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두근거림이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몰아서 보면은 TV쇼를 많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몰아보지 않기.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혼자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제가 원래 약간 술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서 원래 이렇게 뭐 미드 볼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항상 마셨어요. 제가 술을 마셔도 아티가 이거 딱 한 병만 먹어 이렇게 해줬는데 아티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밥 먹을 때마다 와인 마시는 거야. 근데 이게 혼자서 마시다 보면은 꿀꺽꿀꺽 마시다 보면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 마셔,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하루 종일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인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가면은 안 되겠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가격리가 몇 달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처음에 애초에 관리를 안 하시면은 진짜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해서 술은 적당히,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늦잠 자지 않기 그리고 늦게 자러 가지 않기입니다. 저 원래 되게 게을러요. 원래 born to be lazy예요. 원래 게으르게 태어났고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번 자가격리 기간 때 정말 느낀 게, 밤에 늦게 자러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늦게 일어나죠. 그리고 생활 패턴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이렇게 좀 축약된달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새벽 4시에 잤을 때 막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이랬을 때도 있었거든요. 첫 일주일 동안. 근데 그랬을 때 3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진짜 짧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밥도 막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엉망으로 가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기분이 엄청 나빠. 그래서 좀 뭐랄까, 아, 이 자가격리 시간이 진짜 내 인생에서 완전 낭비되는 시간이구나, 약간 버려지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난 이 생활 패턴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11시에 자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12시, 11시에 자러 가서 한 6시에, 7시에 일어나는 이 생활 패턴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모두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가격리 기간에 이거를 안 따르면 이 기간이 정말 진짜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기간만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목표 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이 생활 패턴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낭비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공부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평소 하기 싫었던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진짜로 영어 공부가 하고 싶었어, 나는 정말 프랑스어 공부가 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안 했어, 이런 분들 있죠. 지금 이 자가격리 기간에 그거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은 발코니에서 무조건 책을 읽자.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아 진짜 정말로 기뻐요. 나 너무 지금 밥맛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 뭐야 뭐 니나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절대 범생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시간 동안 이제 책을 딱 한 시간 읽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책을 읽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거를 했다는 거,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파트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라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켜서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 오늘은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오늘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참 그 신기한 게 한계가 있어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동물인 것 같아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한했을 때 오는 그 만족감? 좀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퍼질러서 하루 종일 잘 수도 있고 퍼질러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고 퍼질러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가격리하고 지금 한 3주차 되고 나서 저는 훨씬 더 건강해졌고요. 훨씬 더 요즘에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완전히 낭비 기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사고의 전환 아닌가요? 항상 하루에 햇볕을 조금씩 보려고 하세요. 커튼 닫아놓고 하루 종일 이제 햇볕 안 보니까 사람이 확실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꿀팁을 꿀팁도 아니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히 효과 봤습니다. 여러분 저 살 빠졌죠 지금.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자아격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